영웅 오빠가 날 신고했다고? 아니야, 아니야, 그럴 리가 없다고! 김세니 씨, 일단 진정하시고 그 칼부터 내려옵시다. 네? 빨리 영웅 오빠 불러오라고! 김세니! 언니는 여기 왜 왔어? 아, 영웅 오빠 불러오라고! 그 남자! 네 남친도 아니라며. 네가 혼자 미친 여자랑 쫓아다니는 거라며! 아니야! 내 머리도 쓰다듬어줬어! 내 버스도 기다려줬고! 나랑 같이 밥도 먹어줬어! 제발 좀! 일은 네가 버리고 왜 매번 수습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. 진짜 지겨워 죽겠어! 협박만 하지 말고 진짜 죽어버리든가. 영웅 오빠가 날 고소했대요. 오빠 하나만 보고 돌아왔는데 리사치 언니랑 똑같아졌어요. 아니, 더 끔찍해졌어요. 오빠랑 진짜 행복했는데 자꾸 그때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.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도 왜 여기 있어요? 목숨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? 죽고 나면 그가 사랑이 다 무슨 소용이지? 영웅 오빠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원장님, 다시 한 번만 리셋하게 해주세요. 그럼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. 한 번만요. 제발요. 좋아요. 정말요? 그러려면 우선 살아남아야겠죠?